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용품은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시중에는 비슷한 제품들이 무척 많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어서 제조 및 판매자 웹사이트 또는 이미 사용해본 사용자의 리뷰나 평가 등을 통해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부족할 때는 인플루언서들의 좀 더 생동감 있는 영상을 통해 제품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평가와 의견을 들어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용품 구매 시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자동차 관련 콘텐츠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유튜버분들과 함께 쇼핑 플랫폼 론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유튜버다 라는 약칭에 나튜버라는 이름의 쇼핑 플랫폼으로 유튜버가 만든 프로젝트 상품, 사용해보고 추천하는 제품, 또 시청자와 소통하면서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고 소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한 일정 수익금은 필요한 곳에 기부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나튜버를 통해 소개할 제품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CUCD 2-in-1 에어건 청소 시중에도 몇몇 유사 제품들이 있지만 이 제품은 가격부터 성능까지 모두를 만족시켜줄 만한 제품입니다. 작은 크기의 성능은 물론 휴대성도 좋고 활용도가 다양해서 운전자들에게 유용한 제품인데요. 장점이 많지만 단점까지 솔직하게 제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튜버 프로젝트 론칭 기념으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제품을 10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우선 제품을 한번 살펴볼까? 에어건의 색상이 무광의 올리브 그린 컬러로 고급스럽고 또 사이즈가 손으로 감싸주기가 편하게 컴팩트하고 작아서 휴대하기가 편하고 차 안의 콘솔이나 작은 가방에도 보관하기가 편한 사이즈야. 사이즈 때문에 성능에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도 직접 사용해보고 무척 만족스러웠어. 보는 것처럼 안쪽을 보면 여객기 제트 엔진처럼 여러 개의 날개가 있는 팬이 있고 전원을 켜보면 실제 제트 엔진과 같은 소리가 나지. 분당 회전수가 95,000rpm으로 비행기의 제트 엔진과 맞먹는 강력한 회전력으로 직접 사용했을 때도 바람의 세기가 체감이 될 정도로 강력해. 요즘 신차들은 큰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하이글로시 소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 그런데 이게 단점이 조금만 먼지가 묻어도 눈에 거슬릴 정도로 지저분하게 보인다는 거야. 물티슈로 닦아보지만 얼룩이 생기거나 잔 스크래치가 생기는 등의 단점이 있어. 이럴 때 이렇게 에어건을 이용해서 대시보드, 디스플레이, 하이글로시에 묻어있는 먼지는 물론 컵홀더나 시트 틈새 같은 곳의 이물질들을 쉽게 불어내서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 또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룸에 먼지를 불어낼 때, 관리건과 산책 후 발에 먼지를 털어낼 때, 등산 후 등산화에 먼지를 털어낼 때, 컴퓨터 안쪽에 쌓인 먼지를 불어낼 때, 캠핑지에서 모닥불에 바람을 넣어 불을 피울 때 등등 사용할 수가 있고 튜브나 에어매트에 바람을 넣을 때 그리고 바람을 빼낼 때도 반대쪽을 이용하면 쉽게 빼낼 수가 있어서 특히 여행 갈 때 올 때 압축팩을 이용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 CUCD 에어건은 바디부터 팬까지 모두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이 돼서 녹이 슬거나 할 염려가 없고 또 무게가 316g으로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가 않아서 작업성도 좋은 편이야. 또 한 가지 큰 장점은 시중 유사 제품에 비해 2배 정도나 되는 2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해서 사용시간이 1단으로 사용했을 때 최대 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당연히 배터리 안전 KC 인증도 받은 제품이야. 풍량 조절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로 세기 조절이 가능하고 LED 점등 색상으로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충전 포트가 C타입이라서 차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급할 때는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해. 단 배터리 성능 보호 때문에 완전 충전까지 3시간 정도로 길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야. 구성품 중에 실리콘 재질의 작은 구멍에 노즐을 사용하면 좀 더 풍속을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고 두 종류의 청소기 노즐이 있어서 이렇게 반대쪽에 끼우면 간단한 청소도 가능하도록 했어. 또 벨벳 소재 원단에 고급진 파우치가 들어있어서 사용 후 휴대나 보관을 용이하도록 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론칭한 나튜버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나튜버는 이윤을 목표로만 하지 않고 일정 수익금은 기부도 진행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시작인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살펴보시면 프로젝트 상품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과 진행 중인 다른 이벤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